차원아 뭐 괜찮아질 기다. 너 걱정하지 말고 꼭 잡고라. 나 기다리지 말고 남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있어. 너무 걱정하지 마. 그래, 들어가라. 그 수술이가 되게 무섭대. 언제 왔어요? 뭐? 무슨 책 봐요? 동화책? 아니, 어? 진짜네? 우와, 그림도 너무 예쁘다. 동화책도 봐요? 가끔. 타요, 하루 병원 갈 거죠? 아니요, 아, 갈까 생각했는데 안 가려고요. 수술하고 스케이트 못 하게 되는 거 알고서부터 하루가 좀 달라졌어요. 나만 보면 괜찮다면서 진짜 괜찮은 척 자꾸 웃기만 하는데 안 괜찮은 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요. 너무 걱정하지 마요. 강한 놈이니까 이겨낼 겁니다. 어디 갈래요?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? 아니면 영화? 다? 오케이, 그럼 다 가요. 자, 자, 타요! 아줌마가 운전하게요? 아, 보자. 이게 시동이. 뭐 핸들 잡고 킥 꽂고. 진짜 해도 돼요? 어, 운전해요. 뭐 어때? 진짜 해요? 네, 가요. 나는 걸어가서 갈게요. 응? 그럼 그럼. 아, 타요. 타. 수고하십니다. 여자친구 되시게 해주십시오. 많이 피곤하면 그만 먹고 들어가자. 안 돼. 나 2번 창고 나가봐야 돼. 아,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졸려. 우리 애 아무래도 잠충인가 봐. 애한테 잠충이가 뭐냐. 야, 근데 우리 부모님이 좀 보자는데. 어? 어. 왜? 아, 씨는 우리 동거하는 거 얘기했거든. 뭐? 와, 잠이 확 깨네. 그걸 왜 얘기해? 아, 그럼 어떻게 해? 애까지 생겼는데. 너 혹시 임신한 것도 말했어? 그거는 차마 얘기 못하겠더라고. 차차 얘기해야지 뭐. 야, 좀 걸리면은 내가 한 2, 3일 좀 미뤄볼까? 미루는 게 2, 3일? 어. 안 미루면? 오늘 저녁. 지금 이 광경을 뭐라고 해야 되나? 신부 수업? 내가 동거녀로서 조금 부모님 처음 뵙는 건데 참하게 보여야지. 내가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좀 없거든. 김치로 점수 따게요?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거지. 내가 김치 맛은 또 잘 알지. 어때? 씹고 있잖아요. 뭔가 좀 벗어난 것 같기는 한데. 이거 씹을수록 맛이 이상한데? 나 웬만한 건 다 넣었는데? 혹시 다진 마늘 넣었어요? 아, 마늘이었구나. 나 마늘도 안 넣고 뭐 했대? 그럼 그렇지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뭘 또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냥. 대우, 너 절대 미각인데? 당연하지.
뭐 더 시키실 거 없으면 이만. 야, 애들도 그 일하는 게 얼마만이냐. 근데 신입들 더 들어오면 내일 좋겠다. 응? 사무실 부에서 나가야지. 재택근무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아, 일하다 바로 자는 시스템 무지 편했는데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지 아쉽네. 아빠, 또 올라온 거야? 그래. 에이, 이제 안 와도 된다니까. 아이고, 네가 보지 안 된다. 하루 종일 네 생각, 이거 그거밖에 안 한다. 아, 이거 좀 먹어봐라. 뭐 좀 잘못이야, 그 수술한 게 빨리 안 온다. 뭔데? 또 곰국, 아. 자, 그래도 네 아버지가 어제 밤새도록 고항이라. 저게 뭐? 그러고 네 내일 뭐 태어나면 이제 내려가자. 집에 가가지고 좀 푹 쉬면서 물리치료도 좀 받고 먹는 것도 좀 제대로 먹고. 알았지? 형님 그냥 먼저 내려갈 게 있어. 내가 아 퇴원시켜가지고 같이 내려가면 되지 뭐 며칠 있다가. 뭐 그래 그러든지. 아 아빠 남쌤 먼저 내려가. 나는 빙상장도 그렇고 나 혼자 정리할 것도 좀 있고. 며칠 더 있다 내려갈게. 하루야 오빠 왔다. 형님. 어 아버지 남쌤 안녕하세요. 어 그래 남쌤. 어 반가워라. 야 아우 안 무서워? 무겁죠? 어, 이따 뭐, 하루에 꼭 챙겨줘라 이거 공부. 아우 그럼요. 근데 이것도 이건데 저기 아버지 남쌤 어디 뭐 급한 일 없으세요? 네? 저 하루랑 좀 재밌게 놀다 올라 그러는데. 뭐 조르나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가려고? 아 그런 데가 있습니다. 예하루 가자. 야, 너 좋은 거 보여준다더니? 내가? 내가 언제? 야, 너 지금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이지, 어?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스케이트 없는 내 인생은 가능한가 막 이런 거. 야, 너 스케이트 얘기하지 마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다음 얘기로, 어? 자, 야. 이게 우리 학교거든? 멋있지? 어, 여기가 빙상장이야. 여기 빙상장이고 여기가 생활체육대학, 여기가 사회체육대학. 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야. 어? 근데 너 공부는 좀 하냐? 너 속 다 보여. 스케이트 있고 대학 준비 열심히 하라는 거지? 아닌데. 난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건데. 넌 내가 스케이트 못하는 게 좋은가 보네. 맨날 웃네. 야, 내가 언제. 부상에 부상에 또 부상. 결국 부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. 해도 된다 그럼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.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건데. 할 수만 있다면 할 건데. 에휴, 우리 하루 덥겠다. 너 스케이트 타는 거 보면 나 정말 행복했었는데. 너 스케이트 타는 거 보면 막 행복해져서 나 맨날 그랬다? 스케이트야 고맙다. 우리 하루 행복하게 해줘서. 우리 되게 행복했었어. 그치?